오늘 또 한 차례 세찬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미 수해를 입은 곳들이 많아서 염려스러운데요. 지금 부산과 경남 동쪽 지역은 빗줄기가 그리 강하지 않지만 경남 서부 남해안은 점차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 또 부산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최대 80mm의 매우 강한 물벼락이 쏟아지겠고요. 이들 지역은 내일까지 250mm에서 35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남 내륙으로도 최대 200mm의 큰 비가 오겠고요. 또 해안을 중심으로는 거센 비바람까지 휘몰아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충청 이남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26도, 거제 25도, 밀양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26도, 김해와 양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에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가 주춤하면서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제주공항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연결편 지연 가능성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